인천 송림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소호입니다. SBS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배구 8강 플레이오프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말씀에 SBS 배구 해설위원 최천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배구 8년 만에 금메달 도전에 나서고 있고 가장 최근 경기 이란과의 8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3세트를 떠나면서 아쉽게 1대3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어제 하루 휴식이 있었고 박기영 감독은 오전에 간단한 웨이트 이후에 선수에게 휴식을 줬다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8강전, 내일 준결승, 모레 결승이거든요. 그렇죠. 선수의 체력 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의 남자 배구 4강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열렸던 경기, 일본과 인도의 8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결국 일본이 파이널 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인도를 제압했거든요. 그렇죠. 2조 4위인 인도팀에게 첫 세트를 내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흐름이었고요. 예. 그렇지만 결국엔 3대2로 승리를 따내면서 준결승전에 가있고요. 오늘 우리 대표팀이 만약에 승리를 따낸다면 내일 준결승에서 일본과 맞붙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치업 바로 이란과 쿠웨이트. 뭐 실질적인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이란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이란 이렇게 4강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는 또 중국팀이 카타르팀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진출이 돼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오늘 태국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만 4강에서 일본과 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들어서 아무래도 물론 고비도 있고 현재 선수들의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힘든데 어제 하루의 휴식이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었고요. 네. 오늘 경기부터 정말 진정한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8강 플레이오프 들어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인도전 3대0 승리. 당시에는 완벽하게 살아난 한 선수의 볼 배급. 정말 눈이 뒤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패스였거든요. 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카타르전부터 한 선수와 중앙센터진 간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면서 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지만 이란전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태국은 일본에게 0대3 패배, 쿠웨이트에게는 3대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태국의 현재 전력, 우리가 상대하기에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일본 팀에게 0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1세트, 2세트 모두 22점 뭐 중반 이후까지 앞서는 모습이었고요. 예. 마지막에 17점으로 지긴 했지만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장은 적은 반면에 아주 빠른 스피드의 배구를 구사하는 팀이 태국 팀입니다. 예.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한번 자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만 한 선수의 볼 배급 능력이 아무래도 현역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물론 군복무 중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선 A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두 경기까지 속공의 점유율이 10% 정도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세 번째 경기부터 속공 점유율이 많아지면서 신영석이 9.4%, 그리고 박상아 선수가 11.2%의 현재까지 공격의 점유율이거든요. 예. 괜찮은 토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배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기원 감독입니다. 이번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들어서 총 5경기를 치렀고 카자흐스탄, 대만, 카타르, 인도에게 각각 3대0 승리. 하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이란전에서는 우리가 한 세트만을 가져온 채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 태국팀과 경기를 펼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강에 진출한 팀 가운데 태국팀의 공격 성공률 57.2% 3위에 올라 있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팀이 54.3%로 5위입니다. 공격력은 정말 막강한 태국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태국은 특히 배구, 여자 배구 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 남자 팀도 여자 배구 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예. 뭐 콤비 플레이 주로 구사하는 팀입니다. 현재 태국 대표 팀을 이끌고 있는 몬차이 수파지라쿨 감독입니다. 우리와 태국과의 역대 전적에선 역시 우리가 10승 무패. 지난 89년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을 시작으로 태국에게 패배한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기록이 2016 광저우 아시안게임이었었죠. 3, 4위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따르면서 우리 팀이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태국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이긴 세트는 총 9세트에 불과하거든요. 네, 3대2 승부는 한 번도 없었고요. 3대1의 승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오늘 경기, 뭐 최천식 위원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경기부터 해서 준결승, 결승까지는 사흘 연속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경기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저 점수차를 좀 벌리면서 깔끔하게 빠른 시간에 끝내는 것이 좋겠죠. 예, 세계랭킹 16위의 대한민국과 36위의 태국,
상대 전정면에선 10승 무패 우리가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우리가 25.6세. 오늘 경기를 위해서는 대만의 주심인데요. 청라이천 주심 그리고 홍콩의 부심입니다. 리헝파이 부심이 경기를 맡았습니다. 8년 만에 금메달 도전에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게다가 지금 여자 배구 또한 분위기와 흐름, 결과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남자 배구 쪽에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 내일 중국과 여자 배구는 결승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여자 배구 선수들은 모레이스 결승전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팀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아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기에 앞서서 태국 선수들의 스타팅 라인업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라유 락사카에우, 등번호 9번의 키티쿤 스리우타웡, 키티는 키사다, 티라삭, 사란칫, 그리고 몬트리 푸앙립 선수입니다. 현재 태국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는 등번호 9번의 키티쿤 스리 우타웡 선수입니다. 태국팀의 리베로를 주장한 주전 6명의 평균 신장은 187.8cm. 예. 180대 신장이거든요. 크지 않은 신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탄력 있는 팀이에요. 예. 평균 신장이 190cm. 우리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192cm로 태국 선수들의 평균 신장보다는 2cm가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팀은 정민수, 규영차 두 명의 리베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선수가 사실상 평균 신장을 좀 많이 깎아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175, 178인데 주전 6명의 신장은 우리 대표팀이 194.5cm. 예. 생각보다는 약 6cm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 신영석, 박상하, 박승석, 전광인, 서재덕 그리고 정민수 리베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한 선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서재덕 선수를 선발 출장시키는 박기용 감독인데요. 예. 지난 2란전에서 13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흐름이 좋았던 서재덕이고 예. 박철우 선수의 필요도가 좀 있거든요. 예. 체력 안배를 시켜주는 박기용 감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선수, 지라유 선수가 우리로 따지면 박철우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 아닙니까? 네, 이 선수가 양 팀에서 현재까지 득점이 가장 많은 선수죠. 88득점이고 예. 태국팀에서 공격점유율이 36.9%, 경기당 17.6점 정도를 해주는 주 득점원의 선수입니다. 예, 등번호 1번의 지라유 선수로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오늘 코트의 오른쪽 대한민국, 왼쪽은 태국입니다. 지난 2란전 패배에 이어서 오늘 경기 태국전을 멋진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을지, 게다가 오늘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패한다면 순위 결정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과의 준결승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패하는 경우는 저는 상상도 하기 싫고요. 네. 이 태국팀의 17번 사란치 세타, 이 세타가 손에서 볼이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우리 센터브로커들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키티쿤의 서브로 1세트 출발 바로 꽂힙니다. 서재덕의 출발이 좋네요. 예. 역시 박기원 감독이 오늘 서재덕 선수를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뜻이 있겠죠. 그렇죠. 첫 경기 카자흐스탄전에서 7득점, 또 그저께 있었던 이란전에서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시안게임 20득점이 있는데요. 예. 성공률이 42%, 조금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1대0 선취점에 성공한 대한민국. 서재덕의 서브 왼쪽 퀵오픈 벗어났습니다. 자, 범실이에요. 공격 범실. 아마 저렇게 오픈 공격상에서 우리 두 명의 브로커가 따라가게 되면은 태국 선수들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공격 범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2대0. 서재덕 선수가 지난 2란전에서는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도 하나 있었죠. 날카로운 서브 힘게. 지금도 약간 밀렸네요. 서재덕 서브 범실. 1대2. 태국의 리베로는 등번호 18번의 몬트리 푸앙립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의 서브리시브 정확도는 42.8%, 뭐 그렇게 정확한 편은 아닙니다. 예. 티라사 왼쪽. 아, 들어왔다는 판정이죠. 우리 오른쪽 서브득점. 사이드 라인을 누렸는데, 자, 지금 저런 상태에서는 오른발이 라인 쪽으로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자, 지금 고개를 저렇게 돌리면서 홀플레이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2대2 동점. 한 선수 속공 신영석입니다. 역시 우리가 수월한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좌우뿐만이 아니라 가운데에서의 속공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박상하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공격 성공률 63.8% 아주 좋고요. 신영석도 A전 마지막 예선 경기 카타르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53.8% 성공률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랑치 세터의 싱글 핸드 토스로 인해서 속공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의 키트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중앙 속공 플레이어로서 경기당 4.4점 정도를 해주고 성공률이 57.7%입니다. 예. 지라위의 서브 이번엔 길었습니다. 4-3. 이 지라위 선수가 후위했을 때 후위 공격의 시도도 많거든요. 예. 사나치 세타의 토스 배분 우리 블로커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광인입니다. 날카롭고요. 자, 후위 공격 올라가죠. 오른쪽 후위 블로킹 맞고 뒤에서 받칩니다. 한 선수 페인트로 서로 맞지 않았어요. 예. 자, 지금 어택을 밟았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중앙 백어택 시도, 하지만 한 선수 선수와 호흡을 조금 더 맞춰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약간만이라도 토스가 높거나 낮으면 저 중앙 파이프 공격 마지막 스텝을 강하게 차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스텝이 밀리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키사다 서브 범실 5-4. 자, 오늘 태국팀의 작전은 뻔합니다. 강한 서브로서 우리 서브리시브를 아니면 무너뜨리는 작전이거든요. 예. 우리 선수들 뭐 강하게 서브가 들어오게 되면 무리하게 세타에게 연결시킨다는 것보다 띄워놓고 뭐 오픈 공격에 대한 어택 커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선수 뚝 떨어지는 서브 속공 들어옵니다. 10번의 키트는 선수가 190cm 중앙 센터 브로커로서 적은 신장이지만 자, 저렇게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높은 점프력으로 득점을 잡는 선수입니다. 예. 5-5 동점. 키트눈의 서브. 한 선수. 괴고픈 곽승섭. 뒤로 올립니다. 후위 공격 블록해! 자, 지라유의, 아, 지금 14번이죠? 예. 키사다 선수의 후위 공격을 막아냈어요. 박상하, 그리고 곽승섭입니다. 자, 우리 팀에선 이 박상하, 박철우의 블록킹 득점이 가장 많았던 이번 아시안 게임이거든요. 박상하가 6개의 블록킹 득점이 있었습니다. 예. 6-5 박상하. 우회전 서브. 퀵오픈. 키트쿤의 득점. 자, 보시다시피 이 사만치 세타의 손에서 볼이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키티쿤 오늘 경기 첫 공격 포인트. 사란칫 한 선수 시간차. 아, 신영숙 선수가 AT도 길게 떠지면서 그 사이로 파고드는 박승석이거든요. 예. 야, 신장이 적은 선수들을 상대로 속공과 시간차 이런 패턴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상대 전의 블로커들이 전혀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쫓아가면서 블로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볼을 쳐다보면서 오버블로킹이 되질 않습니다. 박승석 길게 잘 들어갑니다. 사란칫 왼쪽에서 블록아웃. 아, 지라유 선수인데 이 선수 195cm 탄력도 있습니다. 예. 우리 블로커들이 절대 빨리 뜨면 안 되고요. 때리는 순간에 손이 오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손이 들어가는 것이 약간 늦었어요. 예. 이 선수가 지라유 태국의 주 득점원입니다. 7-7. 오른쪽 서브. 아, 지금 또 들어왔군요. 태국의 서브에이스로 인해서 이제 8-7입니다.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자, 태국 팀은 우리 한국 팀을 상대로 버겁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강한 서브로 승부를 걸거든요. 들어오는 방향으로 봤을 땐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인지 아웃인지 판단이 안 될 때는 우선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말씀은 우선 비슷하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쳐다보면서 득점을 주게 되면은 곤란하죠. 예. 우선은 최천식 의원 짚어주신 것처럼 태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서브를 통해서 우리 서브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는 작전, 아, 그런 쪽으로 우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이 적은 블로커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한민국 팀의 속공을 죽여놓고 그리고 양 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몰고 뭐 유효 블록이나 블로킹 득점을 잡는 작전이거든요. 예. 야, 거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8-7 한 점 차.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전광일입니다. 야, 거기에는 이 태국팀이 신장은 작지만 블로킹의 차이가 우리 팀과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팀 블로킹 6인데 세트당 1.75, 태국팀이 1.73입니다. 예. 사실 태국의 여자 배구는 전 세계 배구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른 배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자신들의 신체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한 선수 오른쪽 서재덕. 아, 들어옵니다. 좋아요. 서재덕 오늘 쾌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서재덕 선수 지금 공격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대각선 쪽으로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볼을 깎아때리면서 직선 쪽으로 돌리거든요. 예. 그만큼 서재덕 선수가 점프를 한 뒤에도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 블로커를 속일 수 있는 동작이죠. 8대8 동점. 서재덕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에이소권 브로킹! 자, 정강인. 자, 이번 아시안게임의 4개째 블로킹 득점. 자, 지금 속공 상황에서 사이드 블로커가 저렇게 속공 토스가 올라갈 때 떠줘야 되는데, 예. 지금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줬어요. 티라삭 선수를 단독 블로킹으로 전광인이 처리했습니다. 9대 8, 서재덕. 뚝 떨어집니다. 흔들리고요. 왼쪽 오픈, 강타. 아, 지금 정도의 토스는 전광인까지 쫓아가면서 3명의 블로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자, 두 명이 쫓아갔기 때문에 저렇게 대각선 쪽으로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9대 9.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1세트입니다. 티라삭. 한 선수. 전광인. 터치아웃. 자, 편하게, 무리하게 틀어 때리지 않고 지금 쫓아오는 센터블로커 쪽으로 코스를 잡아가는 전광인입니다. 예. 오른쪽에 서재덕과 왼쪽에 전광인 모두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에이스! 11대 9! 신영석이죠? 신영석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경기 첫 서브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재밌는 것은 이 신영석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팀에서 서브 득점이 가장 많습니다. 예. 이번 대회 5득점이 있었는데, 자, 오늘 또 서브 1득점을 추가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보시다시피 강 서브가 아닌 플랫 서브를 구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심하죠. 블로킹 맞고 리바운드 된 볼. 다이렉트로 밀어넣기. 왼쪽 띄워줍니다. 들어오는군요. 아, 방금 전에 이 박상하 선수의 볼 처리가 좀 아쉽네요. 예. 그것이 하나의 볼 처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득점은 반드시 우리의 득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조금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키사다 선수가 두 명의 블로커를 두고 각을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꽂힙니다. 전광인. 지금은 또 직선 쪽입니다. 예. 12대 10. 181cm의 사란치 단신 선수가 블로킹하는 쪽을 노린 겁니다. 예. 완벽하게 틀었죠.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져가는 전광인 선수입니다. 두 점차 전광인의 서브. 아, 잘 들어왔어요. 예. 시속 104.9km 오른쪽 휠 받아냅니다. 구용찬 어려운 공격을 보여주면서 득점. 박승성. 아, 구용찬 선수의 2단 연결 끝에 결국 박승석의 마무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렇죠. 박승석 선수가 이번 대회 서브리시브를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서브리시브의 점유율이 57.7%인데 공격에서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8득점 정도를 박승석이 해주고 있어요. 예. 13대 10 전광인. 네트에 걸립니다. 11대 13, 두 점차. 아, 또 들어왔네요. 들어오는군요. 오늘 초반부터 태국의 서브 에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4번 키사다 선수인데, 아, 이 뭐 체격도 대단한 선수고요. 예. 지금 아주 편하게 강한 서브를 구사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만큼 심리적인 면에서는 태국 선수들이 더 홀가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시속 107.3km가 찍혔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서브 한 선수. 오른쪽 백어택 서재덕. 다이렉트 박살합니다. 지금은 잘 때렸어요. 조금 전에도 이런 볼 처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다이렉트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때리지 않고 마지막에 대각선 쪽으로 트는 공격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이렉트 공격 상황에서는 강한 것보다는 공의 코스를 바꿔주는 그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14대 12입니다. 한 선수. 걸리네요. 자, 범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 자, 지금 방금 전 경기까지 우리 팀의 서브 범실이 69개고요. 태국 팀의 서브 범실이 54개거든요. 네. 자, 특히 목적타 서브 상황에서 범실은 아주 안 좋습니다. 13대 14 키트논입니다. 약간 흔들렸고 공 밑에서 정확하게 볼 연결. 백어택 블록아웃이죠? 그렇습니다. 블록아웃 되면서 15대 13. 자, 지금 태국 선수들도 곽승석에게 집중 서브를 때려주고 있거든요. 예.
박승석 선수는 다음 공격보다는 서브리시브에 집중하면서 한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15대 13 두 점 차 박상하 무회전 서브를 퀵오픈 들어옵니다. 이 선수들도 1대1 상황에서 공격 확률이 높은 선수들이구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특히 왼쪽에선 이런 반크로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키 큰 선수거든요. 그렇죠. 184cm 신장은 크진 않지만 뭐 기교가 있는 선수예요. 네. 한 선수 오른쪽 터치. 아, 서재덕 좋습니다. 서재덕 선수가 오늘 경기 들어서는 우리 공격에 주포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직선 쪽이거든요. 예. 지금 폼은 대각선 쪽에서 틀어뜨리기 때문에 상대 브로커들이 속을 수밖에 없겠죠. 예. 게다가 공에 많은 회전을 걸어주고 있는 서재덕. 오늘 회전이 좋습니다. 많이 걸린다는 것은 이 팔꿈치와 손목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죠. 예. 1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서서히 간격을 벌려놓고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최대한 많은 점수차로 최단시간의 경기를 끝내고 또 내일 준결승전에 데뷔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의 상태라면 우리 선수들의 체력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연전 끝에 하루 휴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오늘 박철우 선수를 선발 출장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뭐 경기는 뛰고 있지만 정강인도 많은 부담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단시간 많은 점수차로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태국하면 정말 배구에 대한 사랑과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최근 들어 이 배구 열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예. 거기에는 여자 배구의 돌풍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서재덕 선수가 3득점, 전광인 4득점, 박승석과 신영석, 박상하 나란히 2득점씩 올리고 있습니다. 16대 14. 왼쪽 페인트 공격. 잘 잡았어요. 한 잘 선수. 잡았습니다. 백어택 준비 쏩니다. 들어왔죠. 박승석이 박승석. 야, 지금은 박승석과 정광인 서로 얽힐 수가 있었는데 예. 박승석의 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인 선수가 빠르게 비켜졌거든요. 한 자, 선수의 얽힐 뻔했는데 그렇죠. 네. 한 선수의 좋은 수비에 이어서 득점까지 박승석. 17대 14. 사란치 왼쪽 플로킹. 자, 지금 걸렸네요. 예. 서재덕. 서재덕 선수 오늘 박기원 감독의 선택은 100% 이상으로 맞습니다. 네, 오늘 공격에서도 3득점이고요. 이 블로킹 득점은 이번 아시안게임 첫 번째 블로킹 득점이거든요. 예. 손맛을 봤습니다. 먼차이 슈퍼즈라쿨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제가 뭐 저게 무슨 작전 지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편하게 해라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선수들 뭐 지목하면서 지시라는 것이 아니고 선수 예. 전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겁먹지 말고 편하게 경기를 해라 뭐 미세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예. 서브 박승석 날카롭습니다. 아, 자신감이 있네요. 예. 오른쪽 플러킹 맞고 수비가 됩니다. 자, 주영찬의 좋은 수비가 됐고요. 한 선수 필석공 신영석. 아, 신영석이네요. 예. 19대 14. 자, 빅킥에서 약 1m 정도 날라 들어오면서 잘라 때리는 신영석의 속공입니다. 예. 이제 5점 차입니다. 곽승석. 길게 빠지면서 15대 19. 자, 우리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는 선수도 태국 선수들과 맞서서 지금 맞불 작전이죠. 강하게 네. 서브를 부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준결승전을 생각한다면 오늘 상대하는 태국 적절한 예습의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일본 팀도 신장은 크진 않고요.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2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왼쪽에 코시카와 그리고 오른쪽에 시미즈 선수인데 이 시미즈 선수가 주 득점원이란 말이죠. 네네. 서브리시브가 흔들린 틈을 탔고 결국 추가 득점에 태국 16대 19입니다. 자, 이 예. 범실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길게 빠지면서 서브 범실. 20대 16.
하나하나 잡아주고 있는 박기원 감독입니다. 서저도 강한 서브. 왼쪽 오픈 뒤에서 받치는 박수석입니다. 자, 자신 있게 때려야죠. 공격전환 전광인 블록아웃이죠. 블록아웃 됐습니다. 네, 잘 때렸어요. 예. 아, 우리 선수들 수비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야, 지금 어려운 볼 또 전광인 선수 자신 있게 스윙을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자, 어제 하루의 휴식이 선수들에게 보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블록킹 맞고 최종적으로 블록아웃.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한 몬차이 감독입니다. 우선 1세트 초반만 하더라도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다가 중반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선수들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네, 강팀과 약팀의 차이, 배구 경기에서는 뭐 초반에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중반 이후의 승부거든요.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서자덕 연타성 서브. 오른쪽 들어옵니다. 지랄이죠. 예. 태국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점유율 36.9%를 가져가면서 56.2%의 성공률. 아, 괜찮은 선수입니다. 뭐 비록 상대한 팀이 다르긴 하지만 예. 뭐 이 정도 결과면 훌륭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군요. 백어택 바로 꽂힙니다. 아, 서재덕이죠. 오늘 서재덕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네, 서재덕 선수도 너무나 컨디션이 좋고요. 지금 서재덕 5득점, 정강민 4득점, 뭐 곽승석 3득점, 신영석 3득점, 뭐 그런 선수들이 득점을 다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에 박상하 선수의 2득점도 있습니다. 그 정도 좋고요. 22-17 흔들리고 있는 라인 3단 처리합니다. 찬스볼 한 선수 속공 훑어봤습니다. 다시 오른쪽 블록아. 볼을 놓쳤네요. 예. 역시 태국에선 지라유 선수가 주 득점원을 득점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광희를 빼주고 송명근 투입합니다. 야, 송명근 선수도 이란전에서 11득점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첫 득점이 나왔고 또 많은 득점을 해줬거든요. 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지라유 선수의 서브 또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서브로밖에 승부를 걸 수 없는 그런 태국팀입니다. 예. 23-18 5점 차. 전광희 선수가 박철호 선수에게 특히 블로킹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손 모양에 관한 내용이죠. 예. 손명근 약간 길었군요. 19-23 한 선수 백업은 들어옵니다. 자, 벗어났군요. 나갔다는 판정이죠. 예. 박승석의 공격 범실. 그러자 박기원 감독이 작전 시간으로 끊어갑니다. 네, 이 8강 전부터는 뭐 단판 승부기 때문에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조금 더 빨리 떠줘봐. 네. 어렸지? 네. 뭘, 특히 떨어진 볼들 네. 빨리 수직으로 좀 떠줘. 네. 오케이. 야. 자, 이 속공을 뜨는 선수들이 늦게 되면 상대 센터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만큼 사이드 쪽으로 더 빠르게 블록킹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속공을 좀 빨리 뜨라는 박기용 감독의 작전이세요. 그렇죠. 오늘 송림체육관에 빈자리가 꽤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배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시간대가 지금 퇴근을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아, 섬실이고요. 아, 서브 범실 대한민국의 1세트 세트 포인트. 정민수 빠지고 구용찬. 서브 한 선수입니다. 오늘 한
양선수 선수가 벌써 서브 범실 두 개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21대 24. 키트는 한 선수 속공 서져도 받아내지 못한 태국입니다. 결국 1세트 최종 스코어는 25대 21. 박빙의 승부로 1세트 초반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격차를 벌려놓은 뒤에 깔끔한 마무리가 인상적입니다. 네, 거기에는 우리 팀의 블록이 3대 0으로 앞선 상황이거든요. 예. 상대 공격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중반 이후에 리드를 잡았던 그런 첫 세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태국 입장에선 강력한 서브로 우리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고요. 범실도 많이 나왔었고요. 예. 서브 득점도 많았던 태국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이 태국을 상대로 1세트를 가뿐하게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 2세트에도 이런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림체육관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관대함,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urrender. 5. Korea Financial Innovation. 우리가 만든 금융 상품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Able 현대증권.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 보험인데요. 이번 달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시는데 저렴한 보험료에 가입권유 전화 없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이런 게 다이렉트지.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완벽한 쉐이빙 사이언스. 45개의 날과 8방향 무빙 헤드 시스템으로 미세 수염 하나까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압도적 매끈함. 필립스 9000 시리즈.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혁신. 이노베이션 앤 유 필립스. 선생님, 안색이 맥이 빠졌어. 에? 멕시카노를 처방해야겠군요.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믿을 수 있는 엔진오일 교환. 이곳 아임 지크에서 소리가 좋아지는 지크 전문샵 아임 지크. 대한민국과 태국의 남자 배구 8강 플레이오프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를 25대 21 여유있게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태국팀이 강한 서브를 구사하면서 서브 득점 4득점을 기록했지만 우리 팀의 서브 시브 정확도가 72%였었고요. 예. 태국팀이 50%. 안정된 서브 시브를 바탕으로 완승을 따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곽승석의 서브로 2세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한민국 약간 길었죠? 서브 범실. 오늘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서재덕 선수의 몸 상태와 공격력, 컨디션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가장 돋보였던 선수가 1세트의 서재덕 선수였었죠. 예. 지라유. 오른쪽 서재덕 높게 떴습니다. 중앙 백어택 뒤에서 받칩니다. 한 선수 2단 연결. 약간 떨어졌어요. 예. 정확하게 되질 않았어요. 찬스볼을 맞고 있는 태국 왼쪽 들어옵니다. 아, 14번 선수죠. 키사다 선수. 예. 190cm의 선수입니다. 이 태국 선수들은 또 특이하게 공군 그리고 육군에 소속된 선수도 많습니다. 예. 공군에 소속된 선수들이 지금 7명이고요. 육군에 있는 선수들이 2명이고요. 그렇죠. 강한 서브였고 신영석의 토스 왼쪽 뜹니다. 천광희. 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각선 쪽에 아주 깊숙한 각이거든요. 예. 아, 정강인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좋은 수비 끝에 결국 전광인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광인 선수가 1세트에 5득점, 서재석 선수가 가장 많은 공격 득점을 해줬습니다. 예.
서브 서재덕. 자, 이제 블로킹 찬스인데요. 예. 찬스 볼 한 선수. 이번에 왼쪽 연타. 연타죠. 가볍게 블록아웃. 전광인 선수도 여유가 있네요. 네. 뭐 강 연타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네요. 예. 블록커를 보면서 가볍게 각을 만들어준 전광인입니다. 볼의 오른쪽을 깎아때리면서 회전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넘어오질 않으면 맞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있죠. 예. 대단한 볼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에 서재덕 2대2 동점. 왼쪽 직선 들어옵니다. 지금 직선이 뚫리네요. 예. 아, 지금 한 선수와 신영석 두 명의 블록커인데요. 그렇죠. 아, 지금 직선 쪽이 뚫렸네요. 지금 태국 여자 대표팀 선수들 또한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대 2. 속공 낮았어요. 다시 올립니다. 먼 거리 백어택 뚫고 들어오는 지라유. 자, 이 지라유는 우리가 1세트에 3점으로 막았거든요. 예. 이 선수가 세트당 한 6점 정도를 해주는 선수단 말이에요. 3점에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1세트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 선수에게 득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키스하다가 오늘 공격 득점 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브 2득점도 있었고요. 그렇죠. 한 선수 왼쪽 쳐내기. 잡아내지 못하는 태국입니다. 전광인의 득점. 자, 2세트 초반은 지금 전광인 선수가 힘을 내주면서 득점을 끌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3대 4. 서브 신영석. 지금 우리 선수들의 서브를 때릴 때 크게 지적을 받지 않는 선에서의 스크린 플레이는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저게 뭐 주심이 빨리 불어야 되는데 처음에 불지 못하면 예. 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걸 우리 선수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노련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공격 득점 2득점의 키티논. 싱글헤드 토스로 길게 찔러봤습니다. 5대 3. 백어택. 아, 그게 또 사이로 뚫고 들어오네요. 예. 키사다의 공격력 또한 상당합니다. 아, 이 선수가 오늘 태국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득점이에요. 예. 6대 3. 석점 차. 박승석 한 선수. 퀵 오픈 잘라 들어옵니다. 전광인. 자, 2세트 초반은 전광인입니다. 예. 하지만 공격 범실로 인해서 7대 3 넉점 차 벌어지자 박기원 감독이 불러보고 있습니다. 너무 직선 쪽을 고집한 전광인이죠. 지금 배구를 너무 화려하게 하려서 그래요. 공격들을 알았어? 응. 그럼 속공 좀 그릴 좀 뛰어 떨어져서 떠줘. 그래 볼이 좀 더 올라오니까 알았어? 아니. 쟤들 지금 쟤들 프리 빠른 프레이야. 저 기살린 놈들 우리 못 따라다녀. 조금 더 집중하자고. 오케이. 자, 멋있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멋있게 배구를 하려면 안 되고요. 지금 또 역시 중앙 속공에 대한 얘기죠. 네트에서 좀 떨어져서 속공을 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게다가 상대인 태국 선수들이 워낙에 빠른 플레이를 이어가다 보니까 길을 살려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못 따라간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공격 과정에서 손목 스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브로커의 손이 넘어가지 않으면 맞고 튈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한 선수 백어택 서재덕 블록아웃. 4대 7. 이 서재덕을 키 큰 선수들이 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마지막 손목 스냅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이 넘어오질 않으면 맞고 튑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태국 선수들이 가지고 있죠. 공격 득점 7득점, 공격 성공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전광인. 서브에이스 전광인입니다. 5대 7 2점 차. 서재덕의 공격 득점에 이어서 이제 전광인의 서브에이스까지. 아, 두 명의 선수 사이로 빠져나가는 서브의 코스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예. 두 선수를 동시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코스잖아요. 저희 서브 득점은 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지금은 볼이 뒤에 있었고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점수는 8대 5입니다.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자, 서브를 연속해서 구사를 할 때는 점점 더 힘을 빼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뭐 서브 마지막 임팩트 과정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은 박기현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국 선수들이 기가 살아서 경기를 하게 만들면 정말 어려운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있게 하면 안 되고 실속 있게 경기를 해야 되겠죠. 예. 현재 블로킹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블로킹, 태국은 전혀 블로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회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 수비적인 면에서는 8강에 진출한 8개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이죠. 네. 디그 부분 1위고요. 세트 부분 1위. 서브 리시브도 1위에 올라온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배구팀입니다. 네. 오늘은 유독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네. 지금 수업을 마치고 네. 근처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준 것 같아요. 네, 네. 8대 5 석점 차. 우리가 1세트는 25대 21로 가져왔고 우선 2세트 다시 앞서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경기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서브 범실 좋습니다. 6대 8. 이제 두 점 차. 야, 이 박기영 감독도 편하지 않은 표정이에요. 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 왼쪽 왼손으로 올려줍니다. 한 선수 서재덕 어택 커버 좋습니다. 왼쪽에 박승석 터치. 박승석 7대 8 한 점 차. 태국은 지금 계속해서 8득점째에 묶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상아가 속공을 뜨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기 때문에 예. 태국의 센터블로커가 완벽하게 속았죠.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 선수 왼쪽 멀리 벗어나네. 조용찬이 손을 대봤는데 예. 멀리 벗어났어요. 8득점에 묶여있던 태국이 이제 추가 득점으로 인해서 9대 7. 지난 1세트는 지라유 선수를 3득점으로 잘 막긴 했는데 2세트 네. 들어서는 조금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 2세트 들어서 또 2득점짜리 기록한 지라유예요. 예. 중앙 백어택! 아, 지금 완벽하게 맞았네요. 중앙 파이프. 전광이네 파이프 공격. 야, 첫 세트에 한 차례 시도를 하면서 타이밍이 맞진 않아서 지금 어떻게나 침범했었는데 예. 야, 지금 토스의 높이 아주 좋았고요. 전광이 들어오면서 자신있게 다시 대각선 쪽으로 돌려 때리는 모습이네요. 전광인 선수의 전매 특허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하 외전 서브 오른쪽 오픈 디그. 자, 너무 멀리 도망갔죠. 예. 자, 윤성호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지라유가 2세트에서 살아나거든요. 예. 벌써 3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벌써 6득점째 올리고 있는 태국의 주포 지라유입니다. 오버핸드 캐치 한 선수 속공 신영석입니다. 아, 지금 볼의 높이는 서로 맞질 않고 있는데 지금 스윙을 좁히면서 연타로 처리하는 신영석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예. 팔꿈치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낮은 토스였어요. 그렇죠. 자, 그건 신영석의 속공을 뜨는 위치 자체도 지금 네트 쪽으로 너무 붙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떠줘야 돼요. 예. 9대 10 곽승석입니다. 오른쪽 오픈 지라유. 한 선수 다시 공격 전환 블록. 서재덕 이제 동점 대한민국. 이 서재덕 오늘 거의 뭐 볼을 정타를 때리는 경우는 없고요. 예. 뭐 대각선 쪽 오른쪽을 깎아때리거나 왼쪽 지금 왼쪽을 깎아때리면서 직선 쪽으로 틀어때리는 모습이죠. 최종적으로 블록아웃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곽승석 예, 후타 맞았고요. 자, 됐어요. 한 선수 다시 서재동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11대 10 역전. 자, 지금은 뭐 상대 블로커 1대 1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왼손의 장점이죠. 아, 구영찬 리베로의 다이빙 캐치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그렇죠. 뭐 오른손 사용하는 선수보다 한 1m 정도 각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각선 쪽으로 아주 자신 있게 스윙을 해줬습니다. 예. 문차이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มึงระเบิดระเบิดไปเลยระเบิดเลยมันตั้งแต่ตีให้สูงโดดให้เต็มที่นะระเบิดได้ได้เข้าแล้วบอลแรกเข้าแล้วตีไม่ตายบอลแรกเข้าบอลก็เข้าไอ้แขกโขกไปนะอันนี้ชิราวิ선수가 전위에서 공격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후위 공격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효 블록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볼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작전 지시의 내용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지라유 선수가 1세트보다는 조금 더 득점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11대 10. 잘라 들어옵니다. 속공. 아, 히사다 선수죠. 예. 아, 속공을 띄워놓고 사이로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이네요. 그렇죠. 아, 저렇게 속공수 뒤에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영석 선수가 놓쳤어요. 예. 11대 11 동점 지라유. 아, 또 이게 들어오네요. 예. 자, 우리가 석점차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잘 따라가면서 결국 역전까지 성공을 했는데. 자, 지금은 각도가 크게 우리 코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서브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를 사이드란 쪽에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한 선수 속공! 신영석! 신영석. 12대 12. 신영석이 마지막 점프 위에 그 올라가는 과정을 위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날라 들어갑니다. 예. 그때 볼을 뒤에 놓고 속공이 되는데 좀 더 멀리서 점프를 해야 되겠어요. 서재덕 날카롭습니다. 흔들리고 있고 백어택 블로킹! 다시 올립니다. 왼쪽 오픈! 아, 키스하다인데 야, 이건 정말 야, 우리의 적이지만 잘 예. 들었다렸네요. 지라유 선수보다도 되려 키사다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지금 몸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대각선 쪽으로 틀어 때리는 것은 정말 아주 고급진 그런 공격 방법이거든요. 예. 13대 12. 한 선수. A 속공 신영석. 자, 연속해서 신영석의 속공입니다. 예. 지금과 같은 신영석을 활용한 이런 속공 패턴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방금 전에 하나 썼기 때문에 또는 안 쓸 거다 이런 판단인데 그 허를 찌르는 한 선수의 토스 매분입니다. 예. 벌써 공격 득점 5득점째 신영석입니다. 최고편 키트쿤의 득점. 아, 토스가 정말 손에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예. 두 명의 브로커가 모두 속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4대 13. 한 선수 다시 속공. 좋습니다. 자, 결국 세트하는 상대 센터브로커와 가위바위보 싸움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 싸움에서 지금 속공을 계속하는 한 선수고 예. 계속해서 태국의 블로커들은 속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상하의 속공 득점. 14대 14. 전광인 선수의 서브가 약간씩 벗어나거든요. 지금 내려오면서 서브가 시도가 됩니다. 정점에서 서브 동작을 끝낸 이후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내려오면서 서브가 시도되거든요. 아, 유독 오늘 경기 들어서 박기원 감독이 굉장히 긴장한 모습입니다. 15대 14. 한 선수 속공! 슈터 맞았습니다만 득점. 계속해서 속공이고요. 뒷맞아도 한방 박상합니다. 자, 지금 제 눈에는 한 선수와 지금 태국의 중앙 브로커의 머리 싸움이 보이는데요. 예. 계속해서 한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5대 15 다시 동점 한 선수. 왼쪽 오픈 뒤에서. 자, 이 선수는 네, 공격 스타일이 약간 늘어지면서 내려오면서 공격을 하는 선수인데 예. 블로킹 뜨는 것이 빠릅니다. 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16대 15입니다. 약간 내려오면서 때리는데 브로커들은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예. 지라유의 득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손이 넘어가게 되는데 내려오면 손이 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 맞게 되면 그렇게 멀리 튀어나갑니다. 자,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선수와 태국의 중앙 블로커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 지금까지는 한 선수의 완승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계속 뚫렸기 때문에 막힐 때까지 써도 됩니다. 예.
거기에는 또 그 다음 공격을 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속공을 좀 도와줘야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브에이스 2득점, 태국은 5개 서브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뭐 도서관에 간다고 오셨나요? 배구 공부가 되는 거죠. 네. 예. 키테쿤 길게 빠져나갑니다. 16-16. 자, 이제 슬슬 점수차를 벌려놔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인데요. 예. 아, 그렇다면 목적타 서브 상황에서 범실은 안 됩니다. 경기 중에도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왼쪽. 아, 이 선수. 예. 지금 몸은 완전히 직선 쪽인데 마지막에 대각선 쪽으로 돌립니다. 예. 키사더입니다. 게다가 때리는 타점도 약간 누워서 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스윙을 팔꿈치하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틀면서 때리거든요. 예. 케라사게 서브 17-16. 오른쪽 서재덕 플로카! 아, 들어가오세요. 아, 정말 태국 선수들도 곽승석에게 집요하게 서브를 구사하네요. 예. 거의 곽승석이 뭐 서브 칩 10개 중에 6개 정도는 거의 담당을 하는 선수입니다. 예. 최민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란전에서 4득점이 있었던 선수죠. 예. 공격 1득점, 블로킹 1득점이 있었습니다. 블로킹 득점! 잡아내는 신영석! 자, 정강인, 그리고 신영석인데요. 예. 지라유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아, 지금 정강인의 왼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광인의 블로킹 득점, 지라유를 잡습니다. 정강인 선수가 블로킹 능력도 대단한 선수거든요. 예. 손 안에 들어오는 공격은 놓치진 않습니다. 짧은 아, 서브 좋아요. 찬스 볼 올려줍니다. 아,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세그라드 속공 범실. 서재덕 선수가 라이트 위치인데 예. 세타도 서재덕과 대각이거든요. 라이트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세타가 위 아닙니까? 예. 여유 있게 토스 그 패스를 연결해줬어야죠. 결국 캐치볼 범실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 저건 착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 네트를 때리면서 19-18. 다행입니다. 야, 세타가 준비가 됐다면 빨리 밀라고 콜을 보내거든요. 예. 저런 상황에서는 여유있게 띄워줘야 됩니다. 서재덕. 그발 이동 속공. 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아 위에 플레이가 연이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재덕인데 예. 오버핸드를 지금 자기 머리 위에서 하는 상황인데 그걸 뛰어놔야지 저렇게 밀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비슷한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2세트 후반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범실 두 개거든요. 예. 카메라 잃지 않고 있는 한 선수 19-19입니다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키사다 네트를 때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이 선수가 오늘 서브에이스만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뭐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 선수를 빼고 박철호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블록일까요? 예. 신혜인 씨와 박철호 선수의 딸이죠. 소율 그렇죠. 양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장모님도 함께 있고요. 걸렸어요. 좋습니다. 박상하. 자, 지금은 한 선수를 박철호로 교체하면서 세 예. 명의 블록커가 뭐 자연스럽게 맨투맨 상황이거든요. 예. 박상하가 속공에 잘 떠졌습니다. 박상하의 오른손 단독 블로킹 상황에서 그것도 한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 센터 석공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오른손이 쫓아갔거든요. 예. 아주 좋은 블로킹이었어요. 아, 좀 전에 이 한 손 블로킹은 굉장히 멋있네요. 네. 태국의 작전 시간 요청. 저기 보면 13번 선수의 신장이 2m 20입니다. 예. 연습 공격은
대단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네. 아직 또 나이도 어리거든요. 19살. 13번의 우티차이 선수군요. 2m 20. 신영석. 최고편 직선입니다. 키티쿤. 아, 박초로가 1대1인데 직선 쪽을 노리네요. 예. 손이 넘어가는 것이 약간 늦었네요. 예. 사란치 아, 세터를 빼줬습니다. 역시 블로킹을 강화하는 작전이죠. 예. 한 선수. 시간차! 전광인! 야, 속공을 10점, 15점 이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 시간차 아주 편하게 공격을 하네요. 예. 전광인의 시간차 득점. 이민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돌다리로 두들겨 건너는 박경 감독이죠. 예. 전광인의 스파이크 서브는 약간 위험하다. 욕심을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죠. 22대 20. 지금 시점이야말로 점수 관리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뭐 2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좀 여유있게 3세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한 점이 아주 중요한 양 팀의 공격 상황입니다. 예. 태국 측이 경기 지연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인플레이가 된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부자가 올렸기 때문에 예. 경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인해서 이민규 선수는 우선은 혹시 몰라서 한번 서브를 때려봤거든요. 그렇죠. 예. 이민규의 서브 흔들립니다. 왼쪽 누워 때립니다. 멋진 디그. 구용찬 잘 잡았어요. 올려주고 백어택 서재동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아, 부용찬의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내는 디그입니다. 아, 지금의 이 득점은 부용찬의 득점이군요. 네, 정말 몸이 자연스럽게 가면서 볼을 띄워놓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볼 인되면서 23대 20. 아, 이건 뭐 2세트 승부를 결정짓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민규. 백어택 들어옵니다. 키싸다. 야, 정상적인 중앙 파이프 공격보다는 왼쪽으로 좀 치우친 공격이죠. 예. 그래서 속공을 짧게 A로 띄우고 그 뒤로 돌아가는 시간차 성격의 파이프입니다. 21대 23. 한 선수 다시 블로킹 아, 걸렸어요. 22대 23. 아, 지금은 박성성이 서브 리시브에 들어가는 동작 그리고 한 선수의 토스 높이가 맞지 않은 상황이죠. 예. 아, 블로커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라유의 단독 블로킹이었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박기원 감독. 됐어 됐어. 야, 야 서브 약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준비해. 저 포가 불자마자 서브 넣어. 오케이. 네. 한 번. 자, 상대가 서브를 빨리 때릴 거라는 예상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한 번의 공격으로 득점을 가져와야 되는 대한민국 팀이에요. 태국 여자 대표팀 선수 또한 현장에서 손님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팀의 임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짧은 서브 한 선수 자, 오른쪽 V 공격 직선 들어옵니다. 자,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23대 23 승부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 우리 전이 곽승석에게 서브를 짧게 넣어놓고 자, 지금 한 선수가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예. 다시 그런 작전입니다. 한 선수 백어택 이번엔 아, 성공합니다. 서재덕 대한민국의 세트 포인트. 자, 저런 작전을 왜 하는가 하면 곽승석이 짧게 들어오는 서브리시브를 한 이후에 도약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공격을 죽여놓고 중앙이나 오른쪽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태국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24대 23. 한 선수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블로킹 아, 지나갔네요. 뉴스.
자, 여기서는 우리 대표팀이 정상적인 플레이만 해주면 됩니다. 절대 공격 상황이 오게 되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부담을 가지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아주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중앙 빼고 체크파이트 공격! 좋아요. 전광인! 자, 지금은 방금 전 상황보다는 좀 옵션이 많았죠. 전광인의 예. 후위 공격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중앙속공, 전광인 그리고 서대덕까지 옵션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상대는 계속해서 곽승석에게 짧게 서브를 넣었고요. 다시 세트포인트 25-24 박상합니다. 노회전 서브. 자,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예. 블로킹 준비 길게 벗어납니다. 지금 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예. 아쉽군요. 아, 이 지라유 선수도 우리 대한민국 상대로 이긴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 뭐 미쳐도 본전이다. 네, 그렇죠. 예. 25-25 두 번째 듀스. 티라사. 아, 다시 박승석에게 서브를 연결했고요. 예, 약간 불안했고. 자, 걸렸어요. 블로킹 막힙니다. 태국의 세트 포인트. 태국도 상대에 대한 뭐 정보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박승석에게 서브를 구사하면서 박승석의 공격 하나를 죽여놓고 상대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버핸드 캐치. 한 선수. 오른쪽 서재덕. 아, 걸립니다. 걸렸어요. 결국 2세트는 27-25로 한국이 가져갑니다. 아, 많이 아쉬운데요. 네. 23-22에서 예. 한 득점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박기원 감독이 오늘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결국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뭐 이 태국팀 3세트로 가게 되면 예. 박승석이 전위에 있을 때 더 짧게 서브를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는 1-1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3세트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송림체육관입니다. 어떤 날씨에도 최적의 컨디션을 지킬 수 있도록 노스페이스 국가대표 팀 코리아를 만나다. 팀 코리아의 자켓 노스페이스 VX.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길이 멀리 멀리 안 보이면 어때. 같이 걸으면 되지. 끝까지 하고 또 해보는 거야. 결국에는 쓸 거야.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 코란도 씨와 함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달려보세요. Leisure Utility Vehicle I Love Corando Sea. 추울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마운티아를 입고 있어. 산이 만든 아웃도어 마운티아. 자동차와 모바일이 통하는 세상을 열다.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케이파이 코리아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우리가 만든 금융상품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SBS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배구 8강 플레이오프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2세트 두 번의 듀스 접전 끝에 결국 우리가 내줬습니다. 네, 가져올 수 있는 찬스에서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왔고요. 자, 우리 벤치에 있는 박초 선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태국팀의 작전이 나왔거든요. 예. 박승석이 전위에 있을 때 짧게 서브를 때리면서 반대쪽으로 공격을 가져갔는데 이 서재덕 선수가 뭐 폭에서 폭으로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높이로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초 선수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서재덕 효과는 어느 정도 보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세트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야, 지금 태국 팀의 서브는 더 각성적으로 집중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 서재도 블록아. 야, 서재 선수는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저렇게 쳐낸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해줘야 돼요. 예. 선취점 올리는 대한민국. 곽승석. 속공 범실이죠.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야, 이 태국 선수들도 2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또 태국 팀에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무리한 공격이나 뭐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것도 또 우리 팀에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오른쪽 블로킹 맞고 블록아웃이에요. 지라유 전광인의 왼손 바깥으로 쳐냅니다. 1대2 서브 범실. 자,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리드를 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 점수차가 후반에 가서 좁혀지게 되면 우리 팀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3대1 서재덕. 아, 지금 라인을 네. 밟았어요. 엔드라인을 살짝 밟습니다. 2대3 키사다. 사다 또한 서브 범실입니다. 네, 3세트 초반 지금 태국팀의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4대2 두 점 차입니다. 신영섭 외전 서브 퀵 오픈 페인트로 받아냅니다. 자, 잘 잡았어요. 한 선수 왼쪽 전광인 득점 터치아웃 됐습니다. 조금 전 2세트를 내줬던 그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전광인의 득점. 야, 지금 박상아가 상대 페인트 공격이라는 수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번 아주 좋은 걸 많이 잡아줬습니다. 예. 지금도 몸을 사리지 않는 한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한 득점이었고요. 5대2 신영섭. 왼쪽 퀵 오픈 블로킹 맞고 올려줍니다. 한 선수 다시 전광인 아, 걸립니다. 이번엔 걸렸네요. 저기서 손끝을 보고 때려야 되는데 지금 지나치게 대각선 쪽에 각도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번에 왼쪽 전광인 넘어옵니다. 한 선수의 토스 다시 강타로 블로킹 뚫고 받아냅니다. 좋은 수비 잘 잡아줬어요. 전광인 길게 지금 아 벗어났다는 판정인데요. 자, 이런 랠리 끝에 상대에게 득점을 주게 되면 뭐 1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야, 이 첫 번 서브리시브로 이어지는 공격 한 번의 공격에서 득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곽승석이 서브리시브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게트는 서브 범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3세트 들어서 태국 선수들의 서브 범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태국 팀의 작전은 나왔습니다. 곽승석에게 서브를 집중하는 것인데 예. 곽승석이 공격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서브리시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 공격 득점 11득점, 블로킹 2득점, 서브에이스 하나, 전광일입니다.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백어택 직선. 자, 잡았어요. 다이렉트로! 올려줍니다. 잡아야죠, 블로킹! 자, 득점! 박상아. 박상아입니다. 아, 저 아주 중요할 때 박상아가 하나 잡아줬습니다. 네. 야, 오늘 경기 블로킹이 3득점짜리 기록하는 박상아예요. 자칫하면 태국 선수들이 또 기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7대4
전광인의 서브. 아, 연타 서브라도 공중에서 시도가 된 이후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 이런 것은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다시 박승석. 한 선수 오른쪽 서재도. 지라유의 공격을 잡아냅니다. 언더핸드 토스. 백어택 서재도 블루카. 8-5. 우리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특히 서브 리시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블록아웃 처리하는 서재덕. 시라싹 손에 맞고 벗어. 네, 서재덕 선수가 후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블록아웃 한 명이 오게 되면 이 왼 오른쪽의 수비수들이 완벽하게 서재덕의 각을 잡고 있거든요. 예. 이제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자, 2세트를 두 번의 듀스 끝에 내주면서 자칫하면 태국 쪽에서 조금 더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뭐 2세트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놓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상당히 우리 팀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점차를 최대한 빨리 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 득점 36득점, 태국은 26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3세트 들어서 태국의 서브 범실이 자주 나오고 있고, 우선 박철우 선수가 지금 뛸 수 있는 상황인데 추천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라도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지금 몸을 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 지금 우선은 태국 선수는 박승석에게 집중적으로 목적타성 서브를 때려놓고 있습니다. 8-5 블록해! 아, 잡았어요. 받아내지 못하는 태국입니다. 박상아 연속 두 개의 블로킹 득점이죠. 아, 지금의 이 두 개의 블로킹은 굉장한 의미가 있네요. 네, 아주 큽니다. 점수차를 지금 4점 차로 벌렸고요. 예. 아, 지금 서재덕이 잡았네요. 네트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서재덕 9-5. 아쉽습니다. 아,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뭐 넘겨줘도 되는데. 예. 아, 욕심은 금물입니다. 박상합니다. 잘 되니까 뭐 속공도 아주 시원스럽게 성공을 시키네요. 예. 야, 사실 이 2세트 뭐 듀스 접촉 끝에 내줬지만 블록킹에서 3-1로 우리가 밀렸거든요. 네네. 야, 3세트로 넘어오면서 박상아의 블록킹 2득점 아주 귀중한 순간에 나왔고 지금 속공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10-6 득점 차. 잘 떨어집니다. 중앙 백어택 페인트로 빈 공간. 수비해야죠. 예. 이미 코트면에 닿았다는 판정입니다. 강타를 할 듯 하다가 연타로 페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7-10. 한 선수 속공 신영석. 아주 시원스러운 속공이 나왔네요. 2세트에는 그렇게 신영석이나 박상아를 활용한 속공 패턴이 1세트만큼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3세트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1-7. 2세트에서 연속해서 신영석의 속공이 있었고 박상의 속공도 있었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속공 블록킹! 오른쪽 다시 블록킹! 아, 이건 블락아웃이네요. 예. 집중적으로 지라유에게만 올려주고 있는데 8-11이 됐습니다. 네트를 때리는 지라유. 아, 다행입니다. 예. 저렇게 서브를 주실 때 힘이 많이 들어가야 범실이 많은데 지금 태국 팀의 서브 범실이 3세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13득점 맹활약해주고 있는 서재덕. 아, 블록킹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요. 예. 백태 맞고 넘깁니다. 개인 시간차. 박기현 감독이 블록킹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상대 쪽에서는 개인 시간차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장이 작은 선수가 중앙 속공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양한 공격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90cm고요. 키티논 개인 시간차 득점. 9-12. 키사다. 들어왔어요. 예. 불안한데요? 블로킹 맞고. 다시 올립니다. 잘 봐야죠. 백어택 블로킹 뒷공간 걷어올립니다. 붙었어요. 왼쪽 붙은 볼을 자,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 13-9. 아,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네, 상대 다이렉트 공격을 잘 바운드 시켜줬던 우리 대한민국 팀입니다. 예. 살짝 스치긴 했네요. 13-9 득점차. 길어요. 그대로 푸시 공격. 예. 5번의 범실. 야, 터치넷 범실. 터치넷 범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닫군요. 사란치 세터의 터치넷 범실. 14-9, 신영석입니다. 사란치 퀵오픈. 블록아웃도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란치 세터의 토스가 빠르기 때문에 센터 블록아웃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 일단 우리도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과감한 목적타의 서브가 필요하겠습니다. 짧게 또는 사이드라인 엔드런 쪽으로 바짝 붙여야 되겠네요. 예. 한 선수 속공 박상하! 굳이 뭐 서브 시브가 정확하게 된다면 양 사이드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 속공과 시간차, 단신 선수 상대로 가장 좋은 공격의 옵션이거든요. 예. 공격 득점 12득점 전광인 선수입니다. 15-10. 자, 이건 또 범실이에요. 예. 선수 교체. 16번에 티사랑이 빠졌고요. 이번에 몬트리 선수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한 선수 다시 속공 훑어놨습니다. 야, 빗맞았는데. 예. 그게 아주. 수비수가 없는 자리에 아주 절묘하게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16-11. 박상하 선수가 정말 손끝에 살짝 스쳤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빗맞아도 득점. 그렇습니다. 예. 손끝에 맞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페인트 공격이었어요. 예.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지점에 공이 떨어졌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공이 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보고도 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현재 점수는 16-11입니다. 아, 최철식이 또한 조금 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2세트를 가져왔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속과 자체도 그 분위기 자체도 우리 쪽에 있었을 건데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예. 아, 같은 뭐 운동을 2시간 하더라도 주간에 하는 것과 야간에 하는 것, 피로도가 그 다음날 느끼는 것이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빠른 시간에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네네. 16-11. 다시 송명근 들어갑니다. 전광희 선수도 많이 지쳐 보이거든요. 네. 오늘 뭐 점프도 많이 했었고. 예.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 시도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허리나 어깨, 팔꿈치, 손목 모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네네. 한 선수 뚝 떨어집니다. 흔들리죠. 오른쪽 안고, 안고 떨어졌습니다. 큰 공격 득점. 한 선수 퀵오픈 곽승석입니다. 자, 곽승석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 득점을 네, 올립니다. 그동안에 뭐 서브 리시브 상대가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예. 서브 리시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곽승석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신영석 빠지고 최민호가 들어갑니다. 아, 여유가 있는 점수차가 되다 보니까 지금 최민호 그리고 정강인을 빼고 송명근을 투입하는 박기영 감독인데요. 예. 무회전 서브 중앙 백어택 키트쿤. 자, 여기서 송명근과 최민호 이란전의 교체 투입과 지금 태국전의 교체 투입은 상황 자체가 틀립니다. 예. 이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틀리거든요.
아,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이란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내줘도 된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부담감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사실 시간차. 그렇죠. 박승석입니다. 이런 게 단신석구를 상대로 가장 좋은 공격의 패턴입니다. 네. 예. 스탠딩 점프로 블로킹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상대 전위에서는 블로킹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양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공격에 대한 블로킹은 런닝 점프가 되기 때문에 점프가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속공이나 시간차는 스탠딩 점프 상황이거든요. 예. 조국 측에서 석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박승석의 공격 포인트가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 이번 3세트. 왼쪽 와, 지금 머리에 맞았어요. 맞고 벗어납니다. 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싸다. 어, 선제덕 선수 굉장히 아플 텐데요. 예. 야, 저거 손이 저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어. 머리에 맞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저렇게 머리에 강타를 맞게 되면 어떤가요? 뭐, 띵하죠. 예. 14대 18 득점 차. 강한 서브였습니다. 한 선수. 자, 이렇게 붙었는데요. 송경근. 와, 지금 막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예. 여기서 송경근을 계속 갈까요? 기원 감독의 선택은 우선 잠시 끊어주고 있습니다. 15대 18 석점차. 4점차와 공격이 색깔 있는 공격을 해야지. 지금 올라가 그냥 그냥 힘으로 갖다 붙이려고 그러잖아. 그건 연습용 공격이 시합용 공격은 아니야. 아, 그렇네. 색깔 있는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 공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예. 그 공격이 안 되고 힘으로만 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득점이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네. 상대에게 득점을 하나 더 준다 그러면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5대 18 석점 차. 온 가족이 다 텔레비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라요 오늘 공격 득점 11득점 있습니다. 길게 아, 범실. 네요 19대 15. 참 이번 3세트 들어서는 태국의 서브 범실이 적재적소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철우 투입 한 선수 빠집니다. 뭐 안에는 한바구음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블록아. 아, 지금 또 손이 넘어갔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격이 맞았거든요. 사바의 네. 공격 득점 나왔고 저루가 빠집니다. 아, 이렇게 되면 박철호 선수는 3세트에 다시 코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그렇죠. 자, 지금 한 선수 선수의 주인공입니다. 예. 서브 범실 티사다. 태국 팀의 서브 범실이 우리 팀의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철호 선수의 아내와 한선 선수의 아내, 아내들 간의 시비가 조금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둘은 동갑내기거든요. 예. 서브 범실과 박철호. 17대 20입니다. 이번 3세트 들어서 우리 또한 서브 범실이 자주 나오는데요. 키티논 한 선수 퀵오픈 송명근. 아, 지금은 아주 침착하게 득점을 잘 잡아줬습니다. 예. 아, 지금 송명근이 공격 득점 하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브 상황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1대 17 송명근. 강하게 네트를 때립니다.
28대 21. 사란칫. 한 선수 중앙 백어택 들어갑니다. 송명근 좋습니다. 앞에서 아, 박상하가 퀵을 떠줬고요. 첫 번째 공격이 범실이 됐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은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죠. 예. 네, 정광희 선수가 좀 3세트는 편하게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22대 18 한 선수의 서브 이어집니다. 사란치 오른쪽 직선 받아냅니다. 아, 부용찬의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3단 처리 길었죠? 길었죠? 아, 받아내지 못하네요. 자, 저걸 원핸드로 또 빼기로 연결시키는 사라지 세타네요. 예. 키티쿤. 한 선수. 퀵오픈! 곽승석! 아, 두 명의 브로커 사이로 빼서 때리는 곽승석이네요. 예. 23대 19입니다. 다시 작전 시간 요청. 지라유의 양팔 사이로 네. 뚫고 들어갔습니다. 팔꿈치가 약간 벌어졌었는데 그 사이로 뚫고 지나가네요. 예. 지난 1세트는 25대 21, 2세트는 27대 25. 세트 스코어 1대 1 동점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3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하의 서브. 사란치 오른쪽 들어옵니다. 아, 지금 거의 백비 같은 낮은 토스의 퀵오픈이거든요. 예. 공격 포인트 지라유. 태국 팀도 뭐 다양한 공격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대 23. 약간 불안합니다. 2단 연결. 연타로 처리. 자리 잡고 올려줍니다. 왼쪽. 터치. 아, 이게 또 맞고 나가네요. 키사다의 공격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결국에 곽승석의 서브 리시브가 시발점이거든요. 예. 박기원 감독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빨리 움직여. 서브 리시브. 아웃 아니야? 이 아웃? 아웃이야, 그냥.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말도 안 돼. 아, 지금은 아웃사는 아니었죠. 네. 네. 레이시브 하나 내줘. 네. 참고! 아, 이 곽승석이 이번 아시안게임 1안전까지 286번의 서브리시브를 시도했고요. 네. 155개 성공. 정확도가 47.3%인데 이 서브리시브의 점유율이 우리 대한민국 팀에서 거의 60% 육박합니다. 네. 그만큼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우리 곽승석에게 서브의 목적타를 때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곽승석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이번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이번에 곽승석이고요. 그렇죠. 서재덕! 아, 잘 잘라줬어요. 예. 24대 21 세트포인트. 아, 보통 스파이크 서브 상황에서는 정광인 선수까지 3명의 리시브가 들어가고요. 상대가 플랫 서브 때는 정민수 리베로와 곽승석인데 이 두 명의 선수 가운데는 곽승석 쪽을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예. 박승석의 서브 날카롭습니다. 왼쪽 키사다 블록킹! 걸렸어요! 걸립니다! 아, 최민호가 또 3세트를 마무리 짓네요. 예, 3세트 최종 스코어 25대 21입니다. 자, 결국에 뭐 세트 스코어 2대 1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4세트로 가서도 우리 곽승석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종적으로 3세트 마무리는 블록킹 득점 최민호. 결국 세트 스코어 이제 2대 1위 됩니다. 키사다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추민호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잠시 후에 있을 4세트, 4세트에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림 체육관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관대함.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 그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KFI Korea Financial Innovation. 우리가 만든 금융상품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Able 현대증권.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 보험인데요. 이번 달 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시는데 저렴한 보험료에 가입권을 전화 없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이런 게 다이렉트지.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완벽한 쉐이빙 사이언스. 45개 날과 8방향 무빙헤드 시스템으로 미세 수염 하나까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압도적 매끈함. 필립스 9000 시리즈.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혁신. 이노베이션 앤 유 필립스. 선생님, 안색이 맥이 빠졌어. 에? 멕시카나를 처방해야겠군요. 야들야들 야들야들 멕시카나.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믿을 수 있는 엔진오일 교환. 이곳 아임 지크에서 소리가 좋아지는 지크 전문샵 아임 지크. 대한민국과 태국의 남자배구 8강 플레이오프 최천식 해설위원과 송림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3세트를 25-21로 그리고 마무리 때는 최민호의 블로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세트스코어는 2-1 우리가 앞서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4세트 왔는데 결국에는 박승석이 서브리십을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우리 대표팀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오늘 태국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속공, 이동 속공으로 득점. 자, 왼쪽에서 세타 뒤로 돌아오는 백이 속공인데요. 주로 예. 여자 배구 선수들이 저런 속공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 태국 선수들, 태국 여자 배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런 외발 이동 속공은 남자 배구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서재가 뚫고 들어갑니다. 안고 들어갔죠. 1-1 동점. 최종적으로 안테나에 한번 맞았고 태국 코트에 떨어집니다. 곽승석 승규한테 돌렸어요. 최민호. 자, 지금은 사란치 세타가 원핸드로 토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공밖에 올릴 수 없다고 최민호 선수가 판단을 한 거죠. 예. 아, 자신있게 아주 과감하게 블로킹을 하면서 득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티노의 속공 타이밍을 완전히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2-1 사란치 오른쪽 후위 뒤에서. 아, 이걸 또 놓치네요. 예. 지라유의 득점. 2-2 동점. 지라유 선수가 태국팀에서 오늘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예. 3세트까지 14득점. 우리 팀에서는 서재덕이죠. 16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던져보는 곽승석. 서브 범실. 참 3세트에서는 태국의 서브 범실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그렇죠. 많은 도움을 줬죠. 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태국 선수들의 서브 미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3-2 서재덕.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좋습니다. 서재덕. 상대 서브 범실 우리는 서브에이스. 시속 104.1km입니다. 아, 이번 아시안게임 두 번째 서브 득점이죠. 예. 이란전에서 하나의 서브 득점이 있었고요. 4-2 두 점차. 자기만의 루틴으로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서재덕이고요. 예.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퀵오픈. 아, 최민호가 따라하는 것이 약간 늦었죠. 예.
키티쿤의 퀵오픈 득점. 이 키티쿤 선수가 일본의 지라유 다음으로 공격 점유율이 많은 선수죠. 24.2%의 공격 점유율. 예. 경기당 12.4점 정도를 해줬던 지난전 경기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서버는 키티논. 자, 이게 들어왔네요. 초천식 의원도 비슷하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인지 아웃인지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우선 받아놔야 되거든요. 아, 지금은 정민수 선수가 아웃이라고 콜을 해줬어요. 예. 자, 저렇게 콜을 할 때도 볼의 궤적을 쫓아 나오면서 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자리에서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오른쪽 후위 서재덕도 칩니다. 아, 지금 태국팀이 블록킹 받고 맞게 됐거든요. 예. 사란치 세타가 왼쪽으로 왔는데, 아, 그걸 한선수 세타가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서재덕의 날인데요. 네. 5대 4 최민호. 이다 패스 페인트 뒷공간을 찔러봅니다. 벗어났어요. 범실 6대 4. 4세트 초반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 분위기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예. 오늘 두 개의 블로킹 따내고 있는 최민호입니다. 사란칫 왼쪽 키테쿤. 자, 저렇게 우리 오른쪽 블로커와 안테나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는 이 뒤에는 수비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중심이 뒤로 도망가 있었던 서재덕입니다. 항상 중심이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예. 한 선수 오른쪽 후이 백어택. 자, 지금 맞고 나갔네요. 6대 6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짧은 서브인데요. 네. 한 선수 다시 이번에 길게 밀어때렸는데요. 지금은 손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어요. 예. 공격 범실로 7대 6 역전이 됐습니다. 아, 정강인이 3세트 후반에 코트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공격 시도가 범실이 나왔어요. 예. 자, 아, 범실 아웃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7대 7 동점. 오, 태국 선수들은 자신들이 서브 상황에서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네요. 예. 뭐 짧게 때렸다가 길게 때렸다가 그만큼 이제 승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또 무서운 겁니다. 예. 전광인의 서브 왼쪽 약간 붙은 볼을 쳐내기 성공하는 지라유입니다. 8대 7 4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쫓아가는 양상으로 가면 우리 대표팀 곤란합니다. 예. 자, 저렇게 한 명의 선수가 뜨더라도 블로킹 손을 벌리는 것은 아주 안 좋거든요. 저런 것을 수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확실한 자기 코스만 잡아주면 돼요. 4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재 스코어는 8대 7 한 점 차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가다가 조금 전에 역전을 허용했었고 전광희 선수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일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된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단신이고 점프를 이용하는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요. 예. 6대4로 앞서는 상황에서 다시 8대7로 역전이 됐는데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킹은 우리가 9개, 태국이 4개 블로킹. 세트 스코어는 2대1.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의 홈코트인데 지금 태국 응원단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조용하게 관전하고 계세요. 네, 태국 응원단의 응원 열기는 뭐 정평이 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홈팬분들도 조금 더 열성적으로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단체 응원은 안 되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큰 응원의 소리는 못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관중들이 자연스럽게 응원을 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8대 8 동점 한 선수 범실 네트에 걸립니다.
자, 한선수 대타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스파이크 서브보다는 저는 플랫 서브를 했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몬트리 아, 역시 네트에 걸립니다. 몬트리의 서브 범실. 서브가 좋은 박상하 오늘 공격 득점 6득점 있습니다. 무회전 서브. 예, 호흡이 맞지 않는 태국입니다. 언더핸드 토스. 한 선수 왼쪽 박승서. 박승서 10대 후. 박승석의 퀵 오픈 득점. 브로커 사이고 지금 센터 브로커가 쫓아오는 것이 늦었거든요. 예. 아주 과감한 공격이었어요. 왼쪽 키사다입니다. 아, 블로킹을 벌리는 것보다는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공을 보고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비수를 믿어야 돼요. 드라이브 서브 범실 벗어납니다. 11대 10. 조금 전 퀵 오픈 득점을 추가한 박승석입니다. 서브 좋은데요. 백어택 걸렸어요. 정강인이죠. 지라유의 오른쪽 후위를 완전히 잡아내면 전광인입니다. 아, 전광인의 오른손에 완벽하게 걸렸네요. 예. 12대 10. 박승섭. 이다 패스트레인. 사란칫. 저도 저런 2단 패스 페인트를 가끔 잘 사용하는 선수예요. 예. 다섯 경기 동안 여섯 개 득점이 있었는데 그중 다섯 개가 공격 득점이었습니다. 벨기에 들어갑니다. 최민호. 상대가 뭐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속공이네요. 예. 가운데 속공을 활용하고 있는 한 선수 그리고 최민호입니다. 13대 11 두 점 차. 조금 더 벌려놨으면 좋겠는데요. 3점, 4점 차로 좀 벌려야지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예. 서재덕. 야, 서브 좋았어요. 흔들리고 있는 태국. 넘어왔어요. 결국 서브 득점 서재덕입니다. 14대 11. 오늘 서재덕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네, 서브 지금 직선 쪽인데요. 아주 자신있게 스윙을 해줬죠. 예. 사다의 손에 맞고 많이 벗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선적 서브에 강점 있는 서재덕이고요. 변화를 가져갈까요? 아, 네트를 때립니다. 지금 3세트, 4세트에 태국팀의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범실차가 예. 많이 좁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팀의 범실이 26개 그리고 태국팀이 24개예요. 그렇죠. 3세트 전까지는 막 7, 8개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아, 역시 범실. 또 범실이에요. 예. 히트론의 서브 범실 15대 12.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박승석입니다. 최민호. 자, 들어왔죠. 공격이었는데요. 서브 에이스 그렇습니다. 최민호입니다. 최민호.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쳤습니다. 네. 16대 12 보시죠. 예. 야, 이건 깻잎은 아닌 것 같고요. 상추 한 장 정도 되겠네요. 예. 네. 결국 4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재까지 16대 12. 우선은 넉점차로 벌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4시 반에 준결승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경기 시작하는 시각이 변화가 생기다 보면 선수들의 몸 상태도 또 그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벌써 7시가 다 되고 있거든요. 예. 선수들도 경기를 마치고
숙소까지 가는데 이동 시간도 있고요. 또 저녁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기를 끝내고 내일에 대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지금 시점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박기용 감독은 오늘 경기 승리를 하더라도 뒷경기 이란과 쿠웨이트 경기를 또 관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체육관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이란과 쿠웨이트의 매치업에서는 이란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좀 뭐 일진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여유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민호 조금 전 서브에이스를 기록 왼쪽 왼손으로 밀어넣기. 야, 이런 거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이건 정광희 선수가 잡아줘야 되는 볼이었죠. 페인트를 놨고 최민호 선수는 후위 레프트 수비 상황이고 정강인이 전위 레프트이기 때문에 정강인이 잡아야 되는 페인트 공격이었습니다. 예. 13-16 한 선수 정강인 아, 잘라 들어오는 정강인이에요. 예. 아 지금 넘어져 있는데 17-13 이제 넉점 차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 속공을 뛰고 이후에 넘어졌었거든요. 예.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한 선수가 빠지고 박철우가 들어옵니다. 네. 박상하 선수가 넘어졌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전광인. 블러킹 뚫고 들어옵니다. 게티쿤. 저로 빠지고 다시 한 선수 들어옵니다. 14-17 한 선수 중앙 백어택 언더핸드 토스 블로킹 걸렸어요. 박상하입니다. 박상하 선수가 정말 오늘 천금 같은 블로킹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4개째 블로킹 득점입니다. 예. 5경기에서 6개 블로킹도 좀 있었는데 오늘 가장 많은 블로킹점을 잡아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손 모양도 굉장히 가지런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손 모양이 예뻐야 됩니다. 예. 18-14 오버핸드 캐치. 왼쪽 누워 때립니다. 디그. 한 선수 길게 왼쪽. 이번에 박승석. 다시 한번 디그. 언더핸드 토스. 오른쪽 맞췄더니 서재덕 뚫어줬어요. 19-14 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홈팬들의 응원이 아주 신이 나거든요. 예. 야, 그렇다면 태국팀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두 명의 블로커 아랑곳하지 않고 서재덕. 아, 정광희 선수가 더 좋아하네요. 예. 문차이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 있습니다. 미오카두 미오카두 나 야, 어려운 상황인데 뭐 표정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죠. 예. 본인들이 할 것은 다 했다 이런 표정들이네요. 자,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네.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태국의 국가대표 배구 선수들 여자 배구 선수들 또한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른쪽 블로킹 맞고 뒤에서 됐죠? 받아냅니다. 한 선수 자, 다시 뒤로 서재덕. 서재덕 블로킹 득점. 역시 서재덕입니다. 20-14 키사다의 왼손 바깥을 공략한 서재덕입니다. 블로킹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 있게 직선적으로 돌려 때리는 서재덕의 공격 모습입니다. 예. 왼쪽 키사다의 득점. 자, 서대덕 선수가 방금 전에 공격으로 20득점을 돌파했네요. 예. 이번 대회 들어서 한 경기 가장 많은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5경기를 치렀지만 서대덕이 뛰었던 경기는 2경기고요. 거기서 20득점이었었는데 오늘 한 경기에서 20득점을 기록했어요. 예. 오른쪽 서대덕 받아내지 못하는 시공입니다. 21득점째고요. 21-15 오늘은 서재덕 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뭐 결승까지 라이트에서 두 가지 공격 옵션을 가지고 가게 되는 박기용 감독이죠. 그렇죠. 자, 두 선수의 공격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다면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예. 확실히 다시 한 번 걸렸어요. 박승석의 블록 능점이 나오네요. 예. 박승석 선수가 정말 이번 아시안 게임 들어서 한 80, 90% 정도의 서브 리시브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상대가 워낙 곽승석을 많이 괴롭혔던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기 내용이거든요. 예. 짧게 때렸다 길게 때렸다 정말 이동거리도 많았고 체력 소모가 많은 곽승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설사 오늘 경기를 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네, 뭐 한 세트를 땄기 때문에 태국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역대전적으로 봤을 땐 오늘 경기를 통해서 태국이 우리와 상대하면서 총 세 번째 세트를 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상하의 서브.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23대 15. 불 공격을 노리는 토스였었는데 준비가 예. 안 됐죠. 호흡이 맞지 않는 태국입니다. 그것도 작전 지시가 있고는 바로 다음 상황이었거든요. 송명근 들어왔습니다. 서브 멈실. 아, 이번 서브는 뭐였을까요? 예. 유명한 개그 코너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의미 없다 뭐 이런 서브입니다. 16대 23 강한 서브였습니다. 한 선수 속공 최민호. 대한민국 매치 포인트. 아, 최민호 선수도 오늘 경기 투입돼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매치 포인트. 일본과의 준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명의 또 한일전이 되겠네요. 예. 24대 16. 강한 서브. 서브. 아, 아쉽게 벗어났죠. 예. 자, 방금 전에 박상하 그리고 지금 곽승석은 서브 득점을 노리는 서브를 구사했단 말이에요. 욕심이 났을까요? 네, 뭐 자신의 서브 득점을 끝내겠다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예. 아, 서브를 잘 받아냈고 길게 올려줍니다. 송명근 왼쪽 길게. 아, 지금은 맞질 않았어요. 예. 공격 범실. 아, 3세트의 교체 출장이 됐어도 첫 공격이 범실이었고요. 지금도 범실을 기록한 송명근입니다. 키사다 여전히 매치 포인트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자, 이게 연속 득점을 또 주네요. 예. 우선은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뭐 시작이 반이듯이 마무리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박기원 감독 끌어갑니다. 예, 맞아. 정말 도저히 마무리 잘해. 네. 다 잘해나고 마무리 잘해. 마무리 잘해나고. 네, 박기원 감독이 뭐 저희 방송을 들은 건 아니겠죠?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하고 오늘 응원을 하고 있는 태국의 원정 팬인데요. 네, 여기서 한 번의 공격으로 뭐 이번 세트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예. 의외로 태국 팀 범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키사다. 예, 아, 범실로 오늘 경기 마침표를 찍습니다. 4세트 최종 스코어 25대 19. 대한민국 오늘 8강전에서 태국에게 3대 1 승리를 따내고 이제 운명의 한일전 준결승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서대호 선수가 오늘 박철호와 교체돼서 출장을 했는데 21득점으로 많은 득점을 해줬고요. 예. 박철호에게 휴식의 시간을 준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BS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오늘 남자배구 8강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우리의 승리 소식과 함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천식 해설위원 전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손님체육관입니다.